지방에서 연기 생활을 하는 게 조금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공연하는 공연계 쪽에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에 좀 지방에서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나름 한 획을 그어보자 라는 포부로 사실 내려오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아직 뭐 스크래치도 안 났지만 그래도 대전에 있는 관객분들이 배우 김경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 대전에도 좋은 배우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사실은 도전하는 거였죠. 제 동생도 이제 뮤지컬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의 아신 대표님과 제 동생과의 인연이 있어서 제가 제 동생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죠. 그때 당시에 연극 달콤한 시작이라고 하는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으셨고 그래서 제 동생에게 한번 가서 만나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의를 받아서 그래 좋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이제 첫 만남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신과의 인연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비한 요리집 백림국수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 협상 1948. 일단 신비한 요리집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과의 호흡도 원래 계속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분들이라서 더 재미있게 했었고 연극 협상 1948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가장 어렵게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애착이 가는 굉장히 그 인물에 심취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집중력을 배우도 관객도 그렇지만 배우가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 공간을 아주 묵직한 에너지로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배우로서 힘든 부분이 있었던 힘든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기를 하면서 몇 가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끈을 놓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내가 배우로서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하면 대단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손한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그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또 찾게끔 만드는 그런 배우가 되면 대전에서도 좀 더 좋은 작품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